안녕하세요. 오늘 심한 나는 세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예. 전필주 씨 혹시 해당아 보셨어요? 요즘 들어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행운으로 오늘 해당아를 봤어요. 네, 요즘에 도심에서는 해당아 보기가 좀 힘든데요. 참 귀한 거 보셨네요. 그러니까 제게 행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오늘 전필주가 만나는 사람들의 봉사의 신 김미아 씨를 만나보러 갈까요? 오늘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김미아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예쁘신가요? 봉사를 해서 그럴까요? 아유, 너무 예쁘게 뵀으면 너무 감사하죠. 아, 봉사를 하시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내면의 그런 마음이 밖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오늘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겨주셔서. 네. 네.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를 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혹시 있나요? 네, 물론 있죠. 계기라는 게, 제가 결혼하고 5년 지났을 때, 아이들이 크면서,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갔다 올 때마다 이제 곡식이며 이런 호박이며 가지 같은 걸 가져왔는데 남을 때도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제 반찬도 해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가 막 이만큼 쌓여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드리고 반찬도 좀 몇 가지 해다 드리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꼭 해야지 한 게 지금 직장 생활 한 23년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8년째 됐는데 그때부터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있었던 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행복해지네요. 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거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실천하신 게 정말 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김혜아 씨께서는 주로 어떤 봉사를 하시나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봉사 종류는 좀 많은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장애아우들을 목욕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제가 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 봉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프로필 보니까 성동 가수협회 회원으로 나오는데요. 정말 가수세요? 그냥 조금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봉사를 그래서 하게 됐어요. 네. 가수시라서 그런가 매일 웃으셔서 그런가 참 웃음이 참 밝으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남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네.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젊어지고 예뻐진다고. 근데 그거를 제가 느끼는 게 전에보다는 자꾸만 제가 웃는 이 습관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아, 제가 봐도 참 이쁘세요. 네. 그러시면 주로 봉사를 어느 지역에서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시는 데는 서울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주로 제가 봉사하는 지역은 이제 경기도권으로 많이 가요. 아, 지방으로. 경기도권이요? 네, 지방으로 많이 가는데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봉사 요건이 좀 안 돼요. 요양원이나 그 장애우들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협소해요, 공간이. 그래서 지방으로 이제 경기도권, 이렇게 공기 좋고 맑은 이런 쪽에 요양원을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산 밑에 거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힐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네. 봉사하시다 보면 네. 봉사하신 날은 하루 일과를 거기다 다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죠. 목욕봉사는 장애우들 그 불편하고 있을 그거를 생각하면서 설레어서 또 잠이 안 오고. 아, 예. 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갔다가 목욕을 끝나고 이렇게 오게 되고 노래는 그 전에부터 미리 노래를 또 흘러간 노래를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배우게 돼요. 배워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불러드리다 보면 제 스스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주로 하신 거는 트로트를 좀 많이 하시겠군요. 아무래도 신나고
네, 손뼉 박수 많이 칠수 있고, 박수도 많이 치고 그러다 보면은 치매 예방도 되고, 모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좋죠. 또 많이 웃어주고 하다 보면 웃음, 치매 뭐 이런 거다 예방이 되잖아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되도록 어르신들 박수 많이 칠수 있도록 노래를 좀 이제 활기찬 노래들을 좀 많이 하는 아, 편이에요. 김혜 씨 보니까 네. 그분들이 많이 힐링하시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르신들 그 표정 보면서 제가 네. 더 힐링하고 더 많이 웃게 돼요. 아, 그러시구나. 네. 목욕봉사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욕봉사를 하시게 되면 체력적인 좀 문제가 좀 따르지 않나요? 그래서 아침에 든든히 먹고 가야 된답니다. 왜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쪽 팔다리를 네 명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줘, 목욕탕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씻고 나면은 이제 예. 또 움직여서 나와서 바깥에서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시는 봉사자분이 계시고, 네. 또 여자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머리 이렇게 다듬어주고 말려주고 아, 네. 로션도 발라줘야 아, 또 되고, 화장도 네, 이런 해주시는구나.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해달라고 하고, 막 어떨 때는 저희가 입술도 발라주고 더 예쁘게 꾸며주기도 해요. 손톱도 발라주고 매니큐어 여자들이니까 그게 순간이지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장애우들은 본인이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네. 김혜 씨 가시는 날은 아주 거기는 너무 잔칫날처럼 너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장애우분들이 걸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관 밖에서부터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설레어서 누가 나와 있을까, 누가 나와 있을까, 이러면은 막 와락끌어 안고 울고 잘 지냈냐고 막 이렇게 진짜 가족 상봉, 이상 가족 상봉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형제지간에도 아마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라도 제가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막 노력을 하지요, 또. 아, 그렇게 네.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네. 그러시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혹시 봉사단체 하시는 것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봉사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그 다음 카페에서 이제 4050 우리 세상 봉사단이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는 목욕 봉사도 이루어지고, 네. 또 노래 봉사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네. 따뜻한 동행 봉사단에서 노래 봉사가 있고, 네. 뮤지션 클럽 예술단 소속으로 거기서도 또 노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봉사라고 해서 꼭 목욕이면 목욕, 노래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가을 되면은 쪽박촌, 서울의 종로 3가랑 영등포하고 난지도 저쪽하고 해서 서울대 입구 쪽하고 해서 쪽방촌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은 그쌀 봉사도 해드리고요. 쌀, 네. 네, 쌀도 배달해드리고. 연탄 봉사 가을 되면은 아직도 연탄 떼시는 분이 그쪽에는 많이 계시거든요. 또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서 휴지나 샴푸나 이런 라면. 한끼 식사가 라면,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때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면하고 쌀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또 배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분들도 보면은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계셔서 맛있게 드세요. 꼭 해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인사를 해드리면은 네. 너무 고마워하세요. 아, 잘 먹겠다고. 정이 그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들 소외되시고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이 그립고 또말 한마디라도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해드리면은 그분들도 우리가 가까이하게 멀리 하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네. 근데 저희한테 오히려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해주고 손을 잡아줄 때는 정말 저희도 고맙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봉사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슴이 조금 뿌듯하거나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앞으로 계획이나, 뭐, 있으세요? 활동하시는 계획이나 또 있으세요? 계획은 제가 이게 목욕도 아니 네. 봉사하는 것도 네. 중독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운동도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봉사도 중독이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네. 앞으로 봉사를 더 늘릴 생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지금은
활동이 너무 많지만은 쪼개서라도 좀더 다른 봉사를 한 가지라도 더 늘려서 하고 싶은 제 욕심이에요. 제가 건강하고 나이가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건강할 때까지 봉사는 놓치지 않고 계속 할 거는 이 장소에서 다짐을 할 거고요. 아, 네.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아이들 결혼할 나이도 된 그런 나이가 되고 아유, 전혀, 하는데, 전혀 예.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신앙송을 제가 우연찮게 몇년 전에 배우게 아, 됐어요. 신앙송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 신앙송을 그냥 낭송가로서의 어떤 이런 활동을 한다라기보다 어르신들, 이렇게 조용하게 시골 생활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거의 이렇게 그러시다 보니까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가서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신앙송을 가르쳐 드리면서 시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그 옛날 그 소녀 적부터 네. 있었던 거를 글로 쓸 수도 있게끔 시도 좀쓸수 있게끔도 하고 낭송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한테. 예. 그런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제 꿈이고 이제 목표인데, 아무튼 봉사는 제가 누워 있지 않는 한은 할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맑은 웃음이랑 웃음도 전염되나 봐요. 저도 옆에서도 그런가요? 자꾸 웃게 되는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김매아 씨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원봉사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실천되는 게참 힘든데 이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저분처럼 저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을 만났을 때요. 예. 계속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봉사만큼은 자기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봉사하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에요. 먼 거리인데 하루를 소비한다 그래요. 그분이 그 힘든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봉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감히 그분을 봉사의 신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바로 옆에서 연주를 들으니까 훨씬 소리가 더 청아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TV로 볼 때보다 실제로 옆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정이 두 배였던 것 같죠? 예, 무슨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이신 윤고용 시인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인님, 짧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51년생이에요. 예. 51년생이고 경북 영일에서 태어났고 예, 바닷가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동지상고 포항 수산초급대학 전부 다 포항에서 나왔고요.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했고 앞으로 시인이 되리라 생각했고 그다음에 그 동지상고를 나와서 원래는 성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계란, 달걀을 하루에 하나씩 깨 먹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 치다가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결국 그 대구 계명음대 성악과를 못 갔어요. 못 가고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우리나라 근대 100년 사이에 시인이 이제 그 근대 시인이라고 하면 한 100명 됩니다. 그분도 시를 거의 독파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포항 동지상고에서 서울 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시인은 돼야겠고 마침 그때 포항 동지 수산대학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영문학자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쓴 한흑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동지상고 졸업하고 바로 거기 들어가서 그분한테 이제 제자가 된 거죠. 마침 그분이 리다로 있는 솔메라는 동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분하고 그 당시에 전국 신춘문예 이렇게 동화 작가로 등단한 손춘익 선생이라고 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분이 그 모임을 이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들이 하는 시화전에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발을 디디났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문학에 원래 소질이 있으셨나 봐요. 소질은 뭐 이제 시를 좋아했는데 시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 많은 시인들 그 야사라든지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시인은 고통스러워야 된다 이런 걸 내가 읽었어요. 하나원 시인이나 보리필이 쓴 하나원 시인이나 우리 문단사에 좀 유명하신 분들 다 힘들게 어린 시절 보내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일본에서 교토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 재원이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그런 커플이 만나게 됐어요. 이런 여러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집안을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는데 내가 문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시골 제 모교 중학교에 잠깐 교편도 잡았었죠. 주산 선생으로. 예. 그러다가 나는 여기 있으면 문학을 못 하겠다 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쌍용그룹에 입사해서 한 20년 동안. 그때 문학은 개인적으로 독학을 했어요. 해외 문예사조라든지. 그때 당시에 박목월 시인이 창간한 심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예. 그 잡지가 다행스럽게 외국 그 문학을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예. 박목월 선생이. 그 책을 보고 해외 사조라든지 국내 문학 이론을 거기서 공부했고 또 서울에서 현대문학이나 민족문학 작가회의 또 시문학사 이런 데서 강좌를 많이 해요. 네. 제가 거기를 쌍용 다니면서 늦게 맞춰도 거기 꼭 참여하고 했었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문학을 독학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함동선, 김경림 뭐 김경림 씨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더니스트의 거장이에요. 예. 김기림, 김광준, 김경림 그런데 그분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고 또 함동선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아주 그
제가 아주 좋은 인연이 있었는데 그분이 첫 시집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그 경북문협 회장 하던 전상렬 시인이라고 그분이 우리 지역의 중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문학 청년이다 그러니까 함동선 시인 첫 시집 낸 걸 내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네. 함동선 시를 서울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너무 그때가 아주 저는 감동스럽고 평생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문학은 그렇게 국문학과를 못 가고 서울에 오면은 야간 대학교 국문학과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 몰랐는데 불문학과나 영문학과나 일문학과를 가면 되는데 국문학과를 찾아다니다 못 갔어요. 네, 시인님의 시 중에 그대 자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전필주 낭송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자리 윤고영 방꽃이 만개한 두 갈래의 길 위에 올라 나는 잠시 그대를 생각한다 현세의 인연은 더러 자연의 순리대로 항시 갈증에 대나무 새순 뚫는 아픔으로 울지만 광활한 저 벌판 속 어디에도 그 울음 삭혀줄 애틋한 만장 꽂아둔 상여집 하나 없다. 실타래처럼 늘어진 6월의 햇살 속으로 방꽃은 또 그 나름의 진화를 시작하지만 그대의 자취 남겨진 허공에 환영인 듯 가늘은 무지개 떠있다. 환영인 듯 가늘은 무지개 떠 있다. 그대의 자리 제가 낭송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백제의 눈물이란 시를 민경자 낭송가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백제의 눈물 윤고영 낙화암 아래로 두런두런 소리가 들려온다 백마강 범선을 오르니 더욱 선명히 들려오는 비분에 젖은 소리들 장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백제왕들의 묘가 흔적도 없이 분식되었다는 병사들의 분노에 찬 소리다. 허허, 정복자들은 늘 그러하느니라. 5천 병사로
신라군 10여만을 대적하다 장렬히 산화한 계백 장군과 그 휘하 병사들의 소리다. 낙화암에서 떨어져 내린 궁녀들과 그날의 백성들 소리들도 모두 눈물로 층계를 이루며 찰랑거리고 있다. 찰랑거리고 있다. 네, 선생님 작품 중에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선생님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두 분 낭송 고맙습니다. 아주 낭송을 잘 해주셨네요. 앞에 그대의 자리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제한테 그 마음에 들어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지방에 자주 내려가고 했었는데, 그분이 지방에 갈 때마다 내가 이제 차를 몰고, 배웅을 했었어요. 배웅을 하면서,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성분이, 지방에 가서 며칠 있다 올라오고 하면서, 그런 애환 같은 거, 또 나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썼는 것 같아요. 그대의 자리라는 시는. 그다음 백제의 눈물은 최근에 강남 문인 옆에서 그 세미나를 갔어요. 일반인으로. 네. 부여 쪽을 갔는데, 제가 그전에도 부여를 늘 많이 갔습니다만, 이번에 독특했어요. 그 백마강 범선에 오르니까, 그 백마강 그 물소리 찰랑찰랑 되는 게 내 가슴을 찔렀어.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백제 계백 장군이 5천 병사로 그 뭡니까 그 신라군 김유신하고 전추 김전추하고 싸움할 때 그건 10만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5천 병사와 10만 병사가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계백 장군도 죽고 다 죽었어. 근데 이제 세월이 몇백 년 지나고 이제 내가 거기 현장에 가서 안내해 주는 사람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그때 뭐 삼천국녀 얘기도 나오고 그때 백제가 무지하게 전성기였다가 그 나당 연합군한테 이제 패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분노한 거는 당나라 군사들이 와서 이제 백제의 모든 역사적 기록을 없앤 거예요. 정말에서 신라나 고구려에는 임금들 묘가 있어. 근데 예, 예. 백제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어느 임금 묘인지 안 나와 있어. 좀 슬픈 일이죠. 아, 네. 예. 저는 그 전에 갔을 땐 그게 내 눈에 안 비쳤는데 이번에는 네. 백마강 범선을 타고 그다음에 의자 삼천국녀 떨어진 낙화암 그쪽으로 돌면서 내 느낌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싫었어요. 백제의 눈물에 정복자는 뭐 그 시에 보면 그러하느니라 하는 게 네. 정복자 정복을 당하는 그 국민들은 네. 그런 소위 말 수모를 겪어야 했고 네. 나라 경영을 잘못하면 그래 된다 뭐 네. 이런 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제가 그때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백제의 부여 쪽에 안 살았지만은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임금 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발굴도 못하고 그런 슬픈 역사를 내가 실어 엎었죠. 네. 네. 보면은 저기 역사는 네.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시인님 시 속에서 그 백제의 그 네, 네. 그 정복당한 게 한스러운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웠어. 내가 이제 나는 어디 보면 그때 당시에 네네. 신라인이죠. 그 경주인데 부여에 가서 느낀 게 그거에서 그때 당시 백성들 그다음에 그때 당시 죽은 병사들과 계백 장군의 대화를 잠시 인용을 했는데 네네.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복 당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어떤 역사적 교훈을 하는 시에 이제 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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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약간 그 시하고는 주제를 떠나서 네. 선생님 시 중에서 아. 만남의 이유란 시가 있죠. 만남의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만남의 이유를 예. 네, 선생님께서 직접 낭송 네, 네. 네. 오케이.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요거 기타 반주로 놓고 할게요. 예. 네. 사람을 만난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가리워진 한 인생의 품격을 엿보고 그 틈새에 비집고 앉아 양파의 그것처럼 생각의 거풀을 벗겨내다 보면 나는 그 사람의 짙은 향기 속으로 몰래 빠져들어간다. 사람마다 그려온 사각의 구도엔 높낮이와 질량에 대한 평가가 다를 테지만 서러워할 일이나 때로 기꺼워할 일 모두를 턱주갈이 마주 받쳐들고 세상이 우리에게 내려준 은혜로운 모순이나 삶의 부스럼 같은 오욕의 빛깔을 말끔히 헹궈 저 사안 봄 햇살에 걸터앉아 기분 좋은 정오의 나팔 소리 들으며 우리는 그저 사람을 만난다는 즐거움에 치를 떨 뿐이다. 자기 시를 본인이 낭송하니 가장 맞다라고 봐요. 그쵸. 고운 시인이라고 그 양반 뭐 이렇게 상당히 요즘 신문에도 많이 떠들던데 그 사람이 연기를 해요. 시낭송도 연기라고 봐요. 예, 예. 그래야 자기가 쓴 시를 호흡의 길이 예. 어디 호흡을 늘려야 되고 짧게 해야 되고 소위 표현을 해야 될 부분을 시 쓴 사람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예. 남의 시를 예를 들어서 박인환 시를 우리 민경자 선생이나 우리 두 분이 낭송한다 그러면 그분들처럼 창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보통 방송 성우가 하듯이 매끄럽게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소위 조절, 소리 조절, 쉼표, 느낌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신앙송은 본인 창작품을 본인이 해야 한다. 이걸 제가 늘 주장하는 네. 거죠. 선생님께서는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이, 별 말씀. 또 영화 사업도 한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영화 저 영화가 제한테 상당히 맞았어요. 그래서 예. 쌍용에서 그 우연히 선배가 하는 영화사에 콜을 받았는데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선배하고 제하고 인간관계에서 근데 가서 아무튼 힘들었지만은 재밌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지금 돌아가신 고영란 감독, 고은아 배우를 키운 감독이에요. 그런 분, 영화진흥협의회 인사들, 최하원 감독, 아주 무슨 영화가 제작했죠. 아주 원로 영화 감독들하고 제가 많은 교감이 있었고, 그때 유성필름이라 영화사에 갔는데 수입 영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영화사는 제작을 안 하고 수입 영화만 하는 회사였는데, 그때 충무로에 그 영화가 한 3년 동안 개봉을 못한 영화 떠들어온 작품 중에 옥보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아주 그 몇 가지 소설, 유명한 소설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에 탐닉하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하기를 꺼려 해서 왜 심의가 안 나니까 에로틱 영화예요. 아주 아름다운 영화인데 2시간 40분짜리 영화를 들고 그때 고영란 감독이라고 그분이 영화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그분을 찾았죠. 감독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영화를 꼭 개봉해야 됩니다. 편집해 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편집했어요. 그래서 1시간 45분짜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많이 잘랐죠. 그래서 개봉했는데 놀랍게 국도극장이라고 혹시 두 분 아시는지 모르겠다. 네. 개봉관이에요. 네. 그 영화관에서 한 3년 전에 취권이라는 그 중국 무술 영화 있었는데 거기에 88만이 들어왔어. 네. 그 영화 최고. 우리 영화가 80만 들어왔어. 개봉하는 날 아침부터 수녀들, 우리가 광고를 참 많이 했어. 내가 잘했어. 수녀분들, 스님들, 경찰 공무원. 나중에는 장관 부인들 개 모임에서까지 영화를 막 표를 달라고 그래서. 영화 흥행하셨네요, 아주. 흥행하고 비디오도 제가 팔았는데 많이 받았어. 많이 받고 해가지고 한, 그 영화사는 제가 상무로 있었는데 한 30억을 사장한테 벌어줬어요. 30억. 아, 네. 영화는 들었는 거 한 데이트를 쳤네요. 한 3억 드렸고 10배를 내가 벌어줬죠. 아, 네. 그런 영화를 제가 고만 한 가 이거 실패한 영화도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보고 영화 개봉했는 영화가 All Lady Do It이라는 영화. 두 분 아마 못 보셨을 거야. 그것도 이태리 영화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유럽 히프 콘테스트 1등한 배우야. 그 사람을 출연시켰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피아노 만든 그 호주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과외 수업이라는 영화 있어. 그 내가 그 영화를 개봉할 때는 서울 시내에 여고 선생들, 여중 선생들을 많이 시사회에 초대해서, 한 500명 초대해서. 근데 초대가 좋았는데 영화는 망했어. 1억 5천에 수입을 했는데 망했어, 그때. 다 흥행하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있으면서 영화사하고 상무로 있으면서 수입 영화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옥보단 영화가 좀 약간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19금 영화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영화가 홍콩 하베스트 성룡이가 소속된 영화사예요. 그 유명한 영화사인데 거기에 있는 인류 배우들이 다 나와서 옷을 벗어. 좀 에로틱한데 그러나 성을 다루면서 성에 탐닉하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메시지가 너무 강했어. 그래서 메시지가 있군요. 정말 그 좋은 나는 그 영화가 참 아름다운 영화예요.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보단이라는 영화? 아니요, 못 봤어요. 보셨어요? 나중에 보세요. 예. 제가 그거를 개봉 편집하기 이전에 그거를 비디오로 테이프로 내 차에 싣고 다니는데 네. 제주도 친구한테 뺏겼어. 네. 네.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의 규정이 지금보다는 강해서 얼마나 그런 거는 몰라. 많이 이렇게 그럼요. 네. 그때는 잘 됐던 영화 것 같아요. 심의가요 어느 정도 강계순 시인이라고 있어. 강계순 혹시 아세요? 부산 출신 강계순 시인도 심의위원도 했고 대우그룹 회장 부인 심의위원이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야한 영화는 안 될 때야. 예. 지금은 뭐 영화관에 가면 가슴은 다 오픈하지만 그때는 가슴도 오픈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 그 정진우 감독이라고 시네하우스라고 신사동에 있었는데 예. 그 친구 거기서 내가 한 3억 한 5천을 벌어들였네. 그 영화관에서. 예. 영화 이래 개봉하면은 극장 얼마, 영화사 얼마 이래
네. 나눕니다. 아, 사목 원천 네, 벌어드렸는데 거기서 강남에 있는 학부형 하나 봤는데 영화 필름을 우리가 만듭니다. 보통 30개 내지 50개를 만들어요. 전국에 내려보냈는데 거기가 필름이 삭제가 덜 된 거야. 음모가 나와가지고. 그래가 뭐 어느 학부형이 항의해가지고 제가 그 경찰서 불려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예. 그럼 시인님이 오늘 기타도 가져오셨고 그런데 노래 한 곡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 한번 할까요? 예. 네. 제가 이제 싱글롱 예. 70년대 그 라디오로 이렇게 대 YMCA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그 전석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미국 계시는데 예.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예. 제가 한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배우지는 않고. 근데 자연스럽게 그 MR이라는 음악 기계를 안 보고 예. 머릿속에 가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마 내 생각에 머리는 나쁜데 노래에 대한 가사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불러 좋은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싱글롱이라고 다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정든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아름다운 노래 정든 그 노래가 우리 마을에 메아리 쳐면 우후! 어둡던 내 마음 멀리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노래 불러봐요. 산골짜기마다 들려오는 소리 언제 들어봐도 정답고 즐거운 나도 모르게 노래 불러봐요. 나도 모르게 노래 불러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타 들으신 김에 한번 아, 더 해주시겠어요? 이제 또 노래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물 좀 네, 마시고. 너무 좋은데요. 같이 이렇게 네. 노래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부른 노래 아마 가사 모를 거예요. 따라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예예. 예. 제목은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네. 전 시를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 부모와 자식과 사랑, 뭐 남녀 연인과의 네. 사랑도 있지만 그 외에. 소위 친척 간의 사랑이라 할까 그게 참 많거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도 있고 저 이 노래를 좋아해요.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2절 한낮
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나.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네, 요즘은 어디 가도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아까 고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시 고독이라는 시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자 우리 집사람이 환자고 평생 두통에 시달리고 가정을 못 꾸려가죠. 밥을 내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집에 오면은 외로워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 바깥에 소파 벤치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동네에 좀 떨어진 데 가서 혼자 딩동거리면서 맨날 기타 쳤어요. 12시 사람들 없을 때 12시부터 한 2시까지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사귀었다고 그럴까? 싫어도 물론 나의 그 살아온 지난한 세월을 사귀었지만은 또 그런 집사람의 그런 왜냐면 나는 불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내 이번 생에 우리 집사람을 평생 또 안고 가야 한다지만 꼭 나 때문에 쓰러진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낙천사에. 고경 스님이라고 그분이 템플 스님을 비구니 스님이 기도하셨는데 내가 하루 저녁을 이제 그분 앞에 노래를 했어요. 그분한테는 물었어. 너무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라서 스님 제가 이래가지고 스님 한 여자를 데려와서 납치해서 결혼했는데 바로 그 해에 머리가 터졌다. 이거 누구 업보요 하고 내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40명 있는 데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뒤에 뒤에 산책하면서 고경 스님한테 다가와서 자기가 부탁이 있대요. 평생 자기는 노래를 한 세 곡만 부르면 좋겠는데 자기가 여기 낙산사 근무 끝나면은 이제 그 암자를 만들어 들어간다고 거기 와서 처사님 저한테 노래 한 세 곡만 가르쳐 주고 가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 일주일 후에 불이 나버렸어. 낙산사 불이 났어. 근데 낙산사 근데 그 인연이 거기서 끊어졌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튿날 내가 질문한 거 우리 마누라가 머리 터져서 지금 여섯 일곱 살 수준의 사람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마누라의 업입니까? 저의 업입니까? 물었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아침에 관광버스 타고 오는데 내 자리에 와서 귀에다 대고 그건 처사님 업보가 아니에요 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무거운 마음이 그 스님 말씀 한마디에 내려놨어.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는 늘 무거웠어.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한 말씀이었겠죠. 사실은 나에게 좀 몰라도 내가 힘들었는데 그 스님 말씀 한마디 내가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무거운 짐을 벗어났다고 그럴까? 그런 거죠. 조금 홀가분해지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어쩌면 평생 동안 이제 사부님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아까 그 곡을 들으니까 그 곡이 혹시 그 노래도 사모님에 대한 이렇게 아주 간절한 사모곡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더 와 닿았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까 뭐 영화 제작자도 하시고 영화 제작도 하시고 문화적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인이시죠. 제작은 망했어요. 그렇죠. 저기 시인께서 망했으니까 다시 시인으로 돌아온 거죠. 만약에 영화 제작으로 성공하셨으면 저희랑 만날 수가 없었겠죠. 못 만났겠죠. 우리 감독님도 못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사이코 댄스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내가 읽어보고 이 영화다 하고 사실 내가 잡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한창 영화 내가 제작할 때는 장투라는 회사가 있어요. 금융회사에 지원을 해줘요. 근데 마침 기회가 잘 돼서 어느 장투의 회장이 내가 산업은행에 다닐 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걸 영화를 하려니까 배우는 최민수로 하니까 지원 좀 해줄랍니까? 던져놨더니 15억을 해주겠다고 그랬어 하고 또 비디오 선수금이라고 해서 앞으로 영화 만들면 당신네 SK나 대우나 삼성 비디오에 이제 먼저 해서 돈을 3억을 빼겨서 자금은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운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내가 영화 제작하는 운이.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봉급 안 받고 영화 제작해서 뜨면은 봉급 받겠다고 밥만 사주려고 했는데 스태프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밥, 점심, 저녁 사주고 고대 영문과 여학생들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영화 일하고 싶다. 그때 열심히 했죠. 1년 했는데 결국 그 최민수라는 그 특출한 배우가 도망가고 어떤 연유로 배용진이도 스카웃 실패하고 그때 내가 전체 제작비 중에 한 5억 정도만 모으고 하고 한 20억 구해놨는데 불구하고 내가 아 영화는 안 맞구나. 네. 하지 말라는 내가 주문을 접었어요. 접는 마음이 아팠어요. 시인님이 시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 중에 만나신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은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귀인이라고 그러거든. 예.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글쎄 제가 특별한 귀인보다도 그 김경민 시인이라고 아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분이 젊은 날에 일본에서 동지사대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그 조선 총독부에서 서울시 그 하수도 이런 걸 엔지니어예요. 다루던 엔지니어. 서울 시내에 그분이 그때 작업한 깔아놓은 수도 하수도 시설 아직 있다고 그래. 그 어른이 그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하고 유일하게 한국에서 친구 에즈라 파운드가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에즈라 파운드가 김경민 시인을 좋아했어. 그래서 미국 현대 시인협회 회원으로 가입도 시켰어요. 그걸 이제 민용태 시인도 모르고 있더라고. 여보, 김경민 선생이 서바나 업권 그 시인들 제가 에즈라 파운드가 서바나 진례인가 그 사람이에요. 예.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데 김경민 아느냐고 해도 모른다고. 이번에 그 월간문학에 김경민 그 100주년 기념 이렇게 조명을 해놨더라고. 네. 김경민 시인하고 만난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몇몇 시인들하고 신시학회라는 문학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 내가 참여를 했어요. 해가지고 시동인연합도 만들고 그분은 잊을 수 없죠. 문학적으로 시는 무슨 문학 잡지사 위주로 오타리를 쳐놓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인지 위주로 작품 발표 지면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한테 가르쳐 주셨어. 네. 그럼 돌아가셨지만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분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최근에 또 왔더라고요. 근데 그 김경민 시인이 그 신경질 나는 거는 백철 같은 그 평론가하고 그 설전을 했는데도 김경민 시인 편을 듣는 거 아니고 백철 시인 선생 편을 듣는 거예요. 왜? 대학 교수를 못해서 한국 문단 풍토가 대학 교수를 해야 예술 회원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좀 화가 났어. 시는 그분이 80년대 초에 뭐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뭐 이런 따위의 그 모더니즘 시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뭐 잘 나가는 서정주 시인이나 이런 조병아 시인이나 이런 그런 시는 못 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단에서는 대학에 교수 안 했다는 이유로 대접을 못 받던 그런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 시는 문제 작품이 참 많아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김경민 시인 시집 한번 사보세요. 네. 시를 한 지금 50년 이상 소화하셨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시인분들은 자기가 항상 이렇게 시인 한 분마다 시에 대해서 내리는 저희가 있는데요.
지금 시인님께서 아주 다채로운 경력이 있잖아요. 영화 제작자도 했다가 안 됐다가 네, 네. 지금 다시 이제 시인으로 돌아오신 모습이 네. 정말 멋스러워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인님께서 시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 내린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50년 시 썼지만 아직 시가 뭔지 몰라. 모르고 다만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는 알아. 그래서 구상 선생 초토의 시라든지 송창경 선생의 밀핵시라고 있어. 소위 말해서 말을 이렇게 정난하게 많이 그 미사여구를 따듬어서 한하로 밀핵시라고 그래. 그 송창경 선생이 그 시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시인들. 그러니까 글쎄 시인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인은 시가 뭐냐 말할 수 없고 김천수 선생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금방지게 시가 하나로 뭐라고 얘기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시를 쓰는 시인은 선비다워야 한다. 품행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시인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느냐 가려진 저 안 보이는 엄습한 지역에 우리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서 그걸 고발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지.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일반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그런 눈이 없어요. 있어도 못해. 시인은 하다못해 글을 쓰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집어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사회에 이렇게 떠벌리고 해야 된다라고 시인의 역할이야 그게.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인은 고발자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어땠어요? 네, 민경자 씨도 시를 쓰시죠? 저도 시를 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시를 쓴다는 것, 결국 시인이란 사회를 풍자하고 고발할 줄도 아는 시인이 이 시대의 진정한 시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